놀이, 수많은 숫자 놀이, 재밌는 모양 놀이. 으뜸한 하리랑 수학이 야호, 야호랑 유나랑 수학이 야호, 다 함께 수학이 야호. 뿜뿌르뿜뿜뿜이 빼기. 유아가 빼기의 기호를 이해하고 두 자릿수 숫자에서 한 자릿수 숫자를 뺄 때 받아내림의 뜻을 이해하면 두 자릿수 숫자끼리의 뺄셈도 잘할 수 있습니다. 뚜뚜아리, 안녕! 누나, 야호! 어? 이건 누나랑 야호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우와, 고마워. 그러면 누나는 하나만 줘라. 그럼 야호는 세 개. 잠깐만, 그럼 몇 개 남는 거야? 내 것도 남는 거 맞아? 빼보면 알 수 있지. 자, 누나한테 한 개를 빼서 주고. 고마워. 야호한테 세 개를 빼서 하나, 둘, 셋 주면. 와, 고마워요. 그럼 여섯 개가 남았네. 그런데 빼는 게 뭐야? 지금처럼 여러 개가 있는 데서 털어내는 거야. 늦었다. 오늘 배달 가야 하는데. 빨리 가자. 육장님, 좋았어요. 호, 폭포가 너를 위해 새로운 장비를 준비했단다. 짠! 이게 뭐예요? 빼기판이란다. 필요한 만큼 숫자를 넣으면 그 수만큼 물건을 빼내는 장치지. 볼래? 자, 사과 다섯 개가 있다고 알려주지. 우리가 필요한 두 개를 표시하면 빼기판이 두 개를 빼주고 남은 개수를 알려줄 거야. 한번 볼까? 원래 사과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덜어내고 나니까 사과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남았지. 그래서 빼기판이 5 빼기 2는 3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빼기판이 있으면 남아있는 것을 일일이 세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지. 폭폭이, 너는 이제 배달을 한 개수와 빼기판이 알려주는 남은 개수를 적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네. 오늘 폭폭이 네가 배달할 곳이 세 군데나 되는구나.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챙겨서 가. 알겠지? 화분은 아홉 개를 가져가야지. 실어야지. 우유는 몇 통을 가져가지? 좋아, 18통을 실어야겠다. 이제 다 옮겨 실었니? 물건들을 몇 개 가져가는지 잊지 말고 배달하고 남은 것들은 잘 챙겨와야 한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트럭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 폭포가. 잘 지냈니? 아저씨가 화분을 주문하셨죠? 몇 개나 드릴까요? 그래, 오늘 필요한 것은 화분 다섯 개란다. 네, 잠시만요. 다섯 개라고 하셨죠? 화분 아홉 개에서 다섯 개를 드리고 나면 네 개가 남겠구나. 9 빼기 5는 4. 우와, 폭폭이가 빼기도 아주 잘하는구나. 저 갈게요. 아저씨, 수고하세요.
그래, 푸푸가 너도 조심하고. 안녕, 푸푸가. 안녕하세요. 필요한 물건이랑 개수를 말씀해주세요. 난 사과 4상자. 난 우유 9통이다. 그럼 사과부터 드릴게요. 5상자에서 4상자를 빼면 5 빼기 4는 1. 이젠 보쌈주시 차례. 우유 9통이라고 하셨죠? 우와, 많다. 18개에서 9를 빼볼까? 어? 8개에서 9개를 덜어내려니 한 개가 모자라네. 그럼 10개짜리 묶음에서 한 개를 덜어주면 되겠네. 와, 이제 다 됐다. 18개에서 9개를 덜어내니까 9개가 남았네. 18 빼기 9는 9. 배달 끝. 저 갈게요. 안녕. 어떠냐? 어렵지 않았니? 아니요. 빼기를 하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세지 않아도 돼서 편했어요. 자, 그럼 남은 것들을 잘 챙겨왔는지 어디 한번 볼까? 화분은 9개에서 5개를 주고 왔으니까 9 빼기 5는 4. 사과는 5상자에서 4개를 주었으니 5 빼기 4는 1. 어? 우유는 제가 해볼게요. 우유는 18통을 가지고 가서 9통을 배달했으니까 18 빼기 9는 9. 맞죠? 우유통이 하나가 모자라네. 분명히 9통을 드렸는데. 폭포기가 빼기가 재미있어서 너무 신나게 달려온 모양이구나. 저길 보렴. 찾았다, 하나. 8 더하기 1은 9. 18 빼기 9는 9. 맞죠? 그래. 폭포가 너무 급하게 다니지는 마라. 항상 안전이 제일이란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칙칙폭폭구, 칙칙폭폭구. 꼬마기차 폭포기가 배달을 나간대요. 나눠줄 짐을 싣고 칙칙폭폭구, 칙칙폭폭구. 빼기판을 달았더니 덜어내고 남은 수를 빼기가 알려줘요. 칙칙폭폭 빼, 칙칙폭폭 빼. 화분 9개에서 5개를 옮겼더니 4개가 남았어요. 9 빼기 5는 아하 4. 딩동댕, 화분 배달 성공. 우리도 빼기 놀이 한번 해볼까? 좋아! 자, 수리수리 약속! 짜잔! 자, 먼저 볼링공을 굴린다! 굴린다! 쓰러진 핀의 수를 센다! 센다! 더 많은 핀을 쓰러뜨린 사람이 이긴다! 이긴다! 자, 그럼
누가 먼저 해볼까요? 아, 나 먼저! 어? 하리 먼저! 자, 일어나세요. 자, 걸린다! 우와, 세 개 쓰러뜨렸다! 그럼 10개에서 3개를 빼니까 아, 7개가 남았네! 애기 놀이 재밌다! 전체에서 덜어내기니까 덜어낸 수만큼 더 작아지지 손가락 다섯에서 두 개를 접으면 우빼기이니까 3이 남지 손가락 열 개에서 6개를 접으면 10빼기 6이니까 4가 남지 까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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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뿜뿌리뿜뿜 뿜이. 얘들아 안녕. 이게 뭔지 아니? 바로 뿜이의 보석 상자야. 한번 보여줄까? 짜잔. 와, 진주 16개, 소라 껍질 10개, 조개 껍질 3개. 빼기? 여기서 빼서 너 달라고? 차랑차랑. 한 개 달란 말이지? 좋아. 세 개에서 한 개를 뺐으니까 몇 개가 남았는지 세어볼까? 하나, 둘, 두 개. 두 개가 남았네? 3 빼기 1은 2. 소라 껍질도 네 개 달라고? 알았어. 지금 10개가 있으니까 10개에서 4개를 빼면 몇 개가 남지? 우리 다 같이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6개가 남았어! 그럼 10 빼기 4는 6! 초롱아, 이제 됐어! 8개를 달라고? 좋아! 16개에서 8개? 일단 10개짜리 묶음 하나를 받아내려서 8개를 빼면 몇 개가 남지? 2개! 나머지 2개와 6개를 모으면 나머지는 모두 몇 개일까? 8개! 맞았어! 16 빼기 8은 8! 근데 초롱아, 이걸로 뭐 하려고 그래? 나 주는 거야? 야호! 신난다! 초롱이랑 빼기 놀이를 했더니 목걸이가 생겼어! 친구들도 재미있는 빼기 놀이를 해봐! 뿜뿌르뿜뿜 뿜이! 빼기는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씩 떨어주네.